엉떨치기. 내년에 당연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우승해가지고.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E15 1학년 주장을 맡고 있는 장호석입니다. 올해 탐나기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잘하는 RE15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친구들 형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일산 RE15의 최혜석이고요. 우리 팀에서 제일 잘생긴 선수는? 저요. 저희 최혜석입니다. 저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걸 잘생기게 태어났을 때는 내년에 당연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태민이고 포지션은 미드필더고. 우리 팀에서 제일 잘생긴 선수는? 맞지. 다 못생겨가지고. 우리 팀의 최고 에이스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범이. 제 이름은 조정현이고요. 나이는 14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선수 있어? 그리즈만. 그리즈만 플레이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팀은? 리즈나의 팀은? 리버풀이랑 리즈랑 하는 걸 처음 봤는데 너무 경기가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팬이 됐어.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강재우입니다. 축구에서 자기는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공간으로 패스 때려주는 거요. 저는 일산 RE15 7번 이준범입니다. 형이 제일 잘하는 건 뭐가 있어요? 패스, 킥. 일산 RE15에 꼭 와야 되는 이유는? 혹시 감독님들이 좋고 팀 분위기, 훈련 분위기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규민이고 포지션은 오른쪽 윙어고. 우리 학교에 제일 귀여운 선수는? 원석이요. 아, 저군요. 그럼 자기의 매력 포인트는? 재밌는 거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 빠르게 드리블 치는 거. 저는 이진영이고 포지션은 수비수입니다. 우리 축구부 장점 세 가지. 고등학교를 잘 보내고요.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코치님들, 감독님들이 편하고 좋아요. 이름은 윤지관이고 미드필더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땡땡이다. 네,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블랙핑크 세니어. 이름은 양영민이고 포지션은 센터포워드. 우리 팀의 최고 에이스는?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잘하고 생각합니다. 김태인이고 14살이고 포지션은 골키퍼예요. 자기의 장점? 잘생겼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제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선아리 대구골덕 홍남규라고 합니다. 우리 팀이 최고인 이유는? 전국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최고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우리 팀 장점 세 가지. 저희는 경기도에서 잘하는 팀으로 이름을 날렸고 코치님들, 형들 분위기, 팀 분위기 이런 게 좋아서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소도 좋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라고 봅니다. 혹시 3학년 친구들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3년 동안 같이 해줘서 고맙고 대회 우승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잘 성장하길 바랄게요. 수고했고 고등학교 가서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못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추억 쌓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하고 볼 수 있으면 또 보죠. 졸업하고도 연락하면서 지나자고. 아, 어쩔 팀이 뜻! 아, 어쩔 팀이 뜻 말해! 어쩔 팀이? 어쩌라고 아니야? 어쩌라고. 어쩔 팀이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저는 친구잖아요. 저는 친구가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말하잖아요. 얘가 말하면은 쓸데없는 소리면 어쩔 팁이 이런 거예요. 어쩔 팁이 이런 거예요. 하피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피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